이번 시간에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또 다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은 20세기 후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베를린 필의 카라얀과 지휘계의 양대산맥으로 군림했습니다.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이 지휘한 한 청소년 음악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악이 정점을 향해 달려갈 무렵 갑자기 번스타인이 단상에서 내려와 무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도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못 가서 타이밍을 놓치는 연주자가 생겼고 다른 악기들도 잇따라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소음으로 전락했고 결국 연주는 멈춰버렸습니다. 이 해프닝은 청소년들에게 지휘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번스타인이 미리 기획한 이벤트였습니다. 음악사를 통틀어 그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음악가는 없습니다. 지휘자이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고 저술가이면서 달변의 음악 해설가였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능력에 끊임없는 호기심과 넘치는 열정으로 그는 늘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가로서는 처음으로 비틀즈를 높이 평가했는가 하면 루이 암스트롱을 비롯한 재즈의 거장들과도 수없이 많은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에서 처음으로 협연자와 지휘자의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미국 전역의 TV로 방송된 청소년 음악회에서는 지휘를 하다가 피아노를 치면서 해설까지 하는 종횡무진의 활약을 펼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작곡가로서 그가 남긴 곡들은 실내악과 관현악은 물론 종교음악에서 뮤지컬, 영화음악까지 광활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가운데 클래식이 가장 우월하며 나머지는 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번스타인은 음악은 모두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번스타인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지만 본격적인 음악 공부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음악원에서는 대지휘자 프리츠 라이너에게 배웠고 탱글우드 음악제를 찾아가 거장 쿠세비츠키를 사사했습니다. 1943년 뉴욕 필의 부지휘자로 있을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지휘를 할 수 없었던 브루노 발트를 대신해 지휘에 나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뉴욕 필의 상임 지휘자로 자리 잡기까지는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휘를 하면서 작곡에 더 힘을 쏟았고 브로드웨이까지 눈을 돌려 뮤지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1957년 지휘자 미트로플러스와 뉴욕 필의 공동 상임 지휘자로 취임한 번스타인은 이듬해에는 단독으로 예술 감독이 되었고 이후 11년간 뉴욕 필을 이끌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세계 최초로 말레이 교향곡 전곡 연주와 녹음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음악에도 주목했는데요. 찰스 아이브스와 아론 코플랜드 같은 미국 작곡가들은 물론 적대국 소련의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까지도 주저없이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결코 길지 않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번스타인의 뉴욕필은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고 카라얀이 군림한 베를린 필과 더불어 세계 음악계의 양대 산맥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번스타인은 미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성장한 클래식 음악가들 중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카라얀과 그를 비교했고 무엇이 어떻게 또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난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당사자인 번스타인에게 카라얀과 자신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번스타인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카라얀보다 내가 10살은 젊고 키는 5cm쯤 더 클 겁니다. 라고요. 두 사람 모두 매스컴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스타일과 이미지는 상반된 것이 많았습니다. 카라얀이 평생 사적으로 단원들과 식사자리 한번 가지지 않았던 독선적인 카리스마였다면 번스타인은 부드러운 이미지와 설득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습니다. 카라얀이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 요청이 있자 이를 거절하는 모험을 통해 종신 지휘자의 지위를 얻어낸 승부사였다면 번스타인은 언제나 타협과 배려를 통해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려 한 중재자였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애제자인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이타이 탈감은 리더십에 대한 연구로도 유명한데요. 세계의 명지휘자들의 리더십을 말하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행동 양식으로 으뜸음 듣기를 꼽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으뜸음 듣기란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것을 넘어 대화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이야말로 으뜸음 듣기의 천재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단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연습할 때 첫 30분간은 근황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딸은 감기가 나았나요?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했나요? 이렇게 질문할 만큼 단원들 개개인의 사정을 잘 아는 자상한 리더였죠. 당연히 단원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감은 지휘를 할 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연주자들이 사적인 감정을 가진 온전한 상태로 연주회장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너 자신을 표현하라. 아픔을 연주해야 한다면 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표현해봐라 하는 식이었죠. 이러한 방식은 전혀 다른 음악을 만들어냈다고 번스타인의 부지휘자였던 이타이 탈감은 이야기합니다. 번스타인의 이런 리더십은 그가 남긴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테크닉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지휘자에게 테크닉과 커뮤니케이션은 같은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통이 가능한 대화가 발생하려면 리더가 매 순간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아주 잠깐 스치는 대화에서도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단원들이 지휘자의 무조건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단원들 쪽에서도 대화를 원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만 단방향 대화가 아닌 쌍방향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쌍방향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이 단원들과 나눈 대화가 이런 대화였습니다. 번스타인의 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더 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구성원들에게 자기가 일하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묻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바그너가 그랬던 것처럼 음악을 연주하는 의미는 일개 단원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이와는 정반대로 대화를 통해 많은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음악을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만들었고 뉴욕필을 한 단계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정신을 고집하다 단원들과의 불화로 끝내 베를린필을 사임했던 카라얀과는 달리 본스타인은 적절한 시기에 주빈 메타에게 뉴욕필을 물려주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여러 오케스트라를 객원으로 지휘했습니다. 언젠가 빈 필과의 연주회가 끝나고 열광적인 박수와 앙코르 요청이 있자 무대로 걸어나온 그는 갑자기 악장을 일으켜 악단을 이끌게 하곤 자신은 무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가 흘러나오자 조금 전까지 어리둥절했던 청중들은 그제서야 번스타인의 의도를 알고 전보다 더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 대답했습니다. 왈츠는 빈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잘 연주하는 음악이니 빈필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죠. 번스타인이 말년에 보여준 이러한 행보는 이후 지휘계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한 오케스트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오래가기보다 여러 오케스트라에 적을 두거나 잠시 머물며 활동하는 지휘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남보다 잘하는 자신만의 레퍼토리 몇 개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단원들 또한 간섭을 덜 받으며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어 서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미국 탱글우드 페스티벌 리허설 당시 번스타인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작곡가들은 나를 진정한 작곡가로 여기지 않고 지휘자들은 나를 진짜 지휘자로 생각하지 않아. 게다가 피아니스트들은 나를 피아니스트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재다능함은 거꾸로 통섭과 크로스오버의 21세기에는 최고의 매력이자 강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 역시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닐까요? 그의 삶은 그의 작업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치적으로 좌파이자 급진적 행동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FBI의 파일이나 미 의회 도서관의 문서 자료들을 조사한 번스타인의 전기 작가 베리 셀즈에 따르면 번스타인은 1950년 미 국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트루먼 대통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무부 산하 기관에서 번스타인의 음악을 일체 금지했습니다. 1951년에 번스타인은 핍박을 두려워해 자진해서 뉴욕 필하모닉에서 물러났고 이후 아이젠하워 정부는 해외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그의 여권 발급마저 금지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야 그는 뉴욕 필하모닉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자신의 정치적 죄과를 고백하는 치욕적인 진술서에 서명한 뒤였습니다. 1956년 하원 조정위원회의 내사 대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박해가 시작되려 한 찰나 친구인 상원 의원 존 F. 케네디의 도움으로 그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케네디의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식 전야제를 지휘하며 화려한 시절을 열었던 번스타인은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에 다시 급진적 흑인 인권단체의 자금 지원에 관여한 일과 베트남전 반대운동가 대니얼 메리건 신부를 옥중에서 면회한 일 등으로 닉슨 행정부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번스타인은 작품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필요했고 변혁을 갈망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지휘했던 오페라는 사회 하층민과 부유층의 격차를 그린 The Cradle Will Rock이었습니다. 번스타인이 작곡한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영화음악이 한 편 있습니다. 거장 엘리엇 카잔 감독이 연출한 영화 워터프론트인데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오를 만큼 주옥같은 곡입니다. 부두 노동자들의 노조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한때 부패한 노조 지도자의 하순이었던 주인공이
노조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로 말미암은 따돌림과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번스타인은 말론 브란도가 열연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마치 그 자신인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백인이면서 흑인들의 인권운동에 나서서 루터킹 목사와 함께 셀마 댕진에도 동참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끊임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권익 보호를 촉구했고 상류사회의 일원이면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동독의 공산 정권이 몰락하고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이가 번스타인이었습니다. 1989년 12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축하하기 위해 펼쳐진 역사적인 베를린 연주에서 그는 유럽 각지에서 모인 연주자들을 지휘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했는데요. 독창자와 합창단에게 쉴러가 쓴 4악장의 가사 환희의 송가에서 환희 프로이데를 자유 프라이하이트로 바꾸어 부르도록 했습니다. 1979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뉴욕필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번스타인이 선택한 연주 곡목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혁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우리나라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들은 금지곡이었기에 주최 측은 당연히 다른 곡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번스타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주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공연 전에 반드시 애국가를 연주해야 했습니다. 번스타인의 뉴욕필도 그것만은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곡이니 당연히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악보대로 연주한 그날의 애국가는 제가 지금껏 들었던 수없이 많은 오케스트라의 애국가 연주들 가운데 최고였고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쇼스타코비치 음악의 감동과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번스타인의 이런 행적을 통해 그가 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비로소 소통이 시작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으면 소통은 실패합니다. 그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보여준 소통의 리더십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늘 고민하던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얼굴이 카리스마라면 리더십의 심장은 소통일 것입니다.